화이트 톤으로 화사하고 모던하게 연출한 우리 집 주방입니다. 환기창은 기본이고 11자형으로 쭉 뻗은 구조에 부족함 없는 수납장, 그리고 여기에 어울리는 일자형 라인 조명까지 잘해놨죠. 모던함에 걸맞는 화이트 포쉐린 타일 시공이고요. 층고가 무려 2m 60이나 나오는 정남향의 거실입니다. 곳곳에 수납장과 욕실까지도 인테리어 섬세함 놓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에는 붙박이장, 워시타워까지 깔끔하게 빌트인 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디테일하게 집 소개해드리는 하마TV의 라이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한계동 12층 33세대의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오늘의 집 인프라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서울 1호선 동암역 그리고 인천 1호선 간석 오거리역으로 더블역세권입니다. 정확하게 동암역은 550m, 간석 오거리역은 120m라는 점이죠. 간석 오거리역은 어르신들이 천천히 걸어도 도보 2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주차장은 1층 자주식 필로티 구조와 단방향 슬로프를 타고 내려가면 지하 1층과 지하 2층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슬로프가 양방향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이런 초역세권에 기계식 없이 100% 자주식 주차로 뽑았다는 거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아마 세대수가 많지 않아서 겹칠 일은 많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집 엘리베이터는 단가가 비싼 오티스 엘리베이터로 시공했고요. 여기는 13인승이 아닌 16인승을 넣은 거 보니 낌없이 지은 집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죠.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실내 전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인테리어는 일단 다 전부 다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실 공간 상당히 넓어요. 보통 이 정도 앞에 공간만 있는데 저희 집은 안쪽까지 더 깊숙하게 있습니다. 신발장은 분할로 총 왼쪽에 4칸 그리고 오른쪽에 4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 신발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도 똑같은데 이 하단 좌측 부분에 우산 꽂을 수 있는 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가소등 스위치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실내가 냉방이라서 너무 좋네요. 이쪽이 제일 작은 방, 이쪽이 욕실인데 수납장부터 한번 볼까요? 입구부터 붙박이장, 너무 센스 있네요. 깊이도 있어서 보관력도 좋고 하부에는 콘센트도 있어서 무선 청소기도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엔 욕실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LED 조명 거울 너무 잘 해놨죠. 이 거울 앞에서 면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예쁜 세면대 아래에는 수납장도 있고요. 위에 수납장은 수건 넣기에 좋겠죠. 샤워할 때도 폭도 좋고요. 조적 선반에 졸리컷 시공까지 잘 해놨습니다. 바닥은 단차가 있어서 세면대와 건식 습식으로 나눠서 쓰기도 좋습니다. 고급스러운 욕실 다 보셨고요. 이제 제일 작은 방, 3번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집 3번 방, 제일 작은 방입니다. 사이즈는 전형적인 3번 방 크기입니다. 가로 길이가 2m 55, 여기 세로가 2m 65. 막 그렇게 작지도 않지만 크지도 않아서 그냥 침대랑 책상 정도 쓰시기에 좋고 아니면 드레스룸이나 간단한 서재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벽면은 벽지를 투톤으로 써놔가지고 심심하지 않게 인테리어 해놨고요. 오늘의 집 방들은 메인등을 쓰지 않고 위에 매립등이랑 커튼박스에 간접조명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간접조명으로만 쓰는 게 추세인 거 다들 아시죠? 주방과 거실은 포쉐린 타일로 했지만 방은 강마루로 시공을 했습니다. 방마다 온도 조절까지 가능하게 보일러 시공을 했고요. 이제 주방을 볼 건데요. 일단 냉장고 자리 2대, 그리고 일자로 쭉 길게 뻗은 아일랜드 테이블이 눈에 띄네요. 두 번째로는 벽면에 이 많은 수납장들이 눈에 띕니다. 깔끔하게 빌트인된 광파 오븐, 그리고 하츠 인덕션까지 요리하고 싶게 만드는 주방이네요. 싱크대 아래에는 장처럼 마감해 놓은 삼성 식기세척기가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반대편에는 일반 장이 아닌
고급 조미료장까지 갖춰놨습니다. 여기 주방옆 다용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집 주방옆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사이즈는 이 정도 나오고요. 여기 이렇게 수전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물 쓰시면 돼요. 세탁실은 따로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창문 크게 나와서 습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안쪽에는 당연히 보일러실이겠죠. 자, 이렇게 앞쪽에 살짝 공간이 있어서 여기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성 1등급 보일러 S라인 들어가 있네요. 구성이면 구성,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솔직히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제 거실을 볼까요? 전부 다 순백색, 깔끔하죠. 거실 밖은 왼쪽 편은 좀 막혀있지만 정면과 오른쪽은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향은 정남향이고요. 여기는 전세대가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을 한번 재봐야겠죠? 거실 폭은 4m로 부족함 없는 사이즈죠. 소파에 앉으면 하늘도 잘 보이고 층고가 높아서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몇인지 궁금하실까봐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2m 60, 일반 아파트가 2m 30, 40인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집은 20cm나 높은 2m 60이에요. 그래서 실내에 있으면 굉장히 시원시원한 느낌이죠. 물론 층고보다 시원한 건 이 에어컨이죠. 이제 나머지 방들을 보러 갈 건데요. 여기가 1번 방, 여기가 2번 방입니다. 자, 우리 집 2번 방, 중간 방입니다. 여기 길이는 2m 90 사이즈 나오고요. 여기 가로폭이 2m 50입니다. 딱 전형적인 여기도 2번 방 사이즈고요. 그래도 3번 방보다는 길어서 이렇게 침대 두시고 이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고요. 우리 집 2번 방의 특징은요, 이렇게 붙박이장이 빌트인이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이 깊이는요, 이 정도 나와요. 보통 한 60cm가 평균이거든요. 여기다가 뭐 마이라든지 상의, 블라우스 같은 거 걸으시고 아래는 이불장으로 쓰셔도 되고 여기도 상의 걸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봉이 이렇게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톤으로 벽지 시공했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마감을 했습니다. 커튼박스에 간접 조명 있고요. 매립등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습니다. 은은하게 생활하시기에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 안쪽에 베란다 공간 그리고 세탁실 공간이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수전 또 여기 앞쪽에 있고요. 공간은 요 정도 나옵니다. 세탁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빌트인 돼 있으면은 아무래도 앞쪽 공간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잘 돼 있죠. 삼성 세탁기 건조기인데요. 세탁기는 21kg, 위에 건조기는 17kg로 쓰시기에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창도 시원하게 나와 있어서 뭐 습하거나 뭐 곰팡이 낄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도 남향이라 해가 잘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2번 방을 보여드렸고요. 맞은편에 있는 안방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 이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3m 70에 3m 35 이렇게 사이즈가 나옵니다. 여기 안방의 특징은요, 아까는 조금 밝은 톤으로 투톤으로 썼다면 여기 안방은 좀 묵직하게 짙은 그린 톤을 사용해서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있죠. 그 위에는 삼성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커튼박스에 간접 조명 그리고 매립등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방마다 광량이 부족하시다 싶으면은 스탠드로 커버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집 안방에 당연히 욕실이 준비되어 있죠.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사이즈는 요 정도 나와요. 요 정도면은 크진 않지만 샤워하시는 데는 충분하겠죠. 예쁜 화이트와 알록달록 컬러가 들어가 있는 테라조 타일로 시공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립등 써놨습니다. 거울이랑 장, 세면대, 변기 그리고 이렇게 선반이 써가지고 올려두고 쓰시기에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모든 공간 다 보여드렸습니다. 서울 1호선 동암역, 인천 1호선 간석 오거리역 W역 세권인 현장을 보여드렸고요. 오늘의 현장 3가지 타입, 방 3개, 욕실 2개, 다용도실 1개, 베란다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3억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실입주금은 담보대출로만 이용했을 때 1,000만원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제 자녀 세대가 6세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고층 위주로 남아있으니 빨리 오셔서 마음에 드는 타입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집 스펙이라든지 기타 문의사항은 하마TV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하마TV의 라이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